민주당을 탈당한 현역 의원 3명의 미래대연합이 본격적인 창당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창당 준비위 출범식에서 이른바 제3지대 인물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텐트를 크게 쳐달라고 말한 반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떳다방 같은 이미지로 비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공교롭게도 푸른 계열의 넥타이를 메고 마주한 세 사람. 민주당을 나온 현역 의원 3명이 꾸린 미래대연합 출범을 앞두고 제3지대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했습니다. 민심의 요구를 어떻게 우리가 받을 것이냐. 어떤 경우에든지 이 민심을 우리가 반드시 보답을 해야 되고 응답을 해야 된다. 이 점에 대해서 함께 공감을 하셨고요.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을 연 미래대연합은 모든 개혁 세력과 미래 세력이 힘을 합친 연대 연합 정치를 내세웠습니다. 새로운 미래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개혁신당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물론 한국의 희망 양양자 의원과 새로운 선택 금태섭 전 의원 등 이른바 제3지대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총선 연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빅텐트 말씀하셨는데 텐트 크게 쳐주십시오. 좀 추우면 어떻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도 비빔밥을 예로 들어 빅텐트보다 큰 집을 짓자고 화답했습니다. 다만 너무 급하면 죽이 된다며 다음 대선까지는 무조건 함께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고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떳다방 같은 이미지로 비친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런 결사체에는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녹화 방송을 앞둔 이낙연 전 대표와의 대담에서 타협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지만 선명한 차이도 발견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제3의 선택이 필요하다는 원칙은 같지만 지지 기반과 정책 방향의 차이가 분명한 만큼 실제 한 지붕 아래 모이기까지 난관이 적지 않다는 걸 예고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